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이제까지는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러시아어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주변에 이미 기초 레벨은 마스터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 오늘부터는 초급 문법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러시아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문법을 배울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러시아에는 이 6개의 격이죠.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이 6개의 격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러시아어를 배우시다가 중간에 격 때문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거든 이번 수업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러시아어 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명사지요. 러시아어로는 이미아 수시스티지에나이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을게요. 명사. 명사가 어떻게 나뉘죠? 네, 바로 세 가지 성으로 나뉘죠. 여성, 남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나뉩니다. 여성 단어에 해당이 되는 명사는 바로 아 혹은 야로 끝나는 단어들이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모음이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남성 단어 그리고 오 혹은 예로 끝나는 명사들은 중성에 해당이 되었죠. 네, 그리고 미야키스나그로 끝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미야키스나그로 끝나는 단어들은 여성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성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법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그냥 단어를 외우면서 아, 이 단어는 여성 단어구나. 아, 이 단어는 남성 단어구나.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요, 이 명사가 여성, 남성, 중성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쿨라니니에 슬라니니에 라는 걸로도 나뉘어요. 우리끼리는 편리하게 그냥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할까요? 외우기 편하게. 그룹. 총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요. 1번 그룹에는 명사 중에 아 혹은 야로 끝나는 명사가 해당이 되고요. 여성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2번 그룹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거나 미야키스나그로 끝나는 남성 단어 그리고 중성에 해당되는 오 예로 끝나는 명사들이 바로 이 2번 그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그룹에는 어떤 명사들이 속해 있을까요? 네, 하나 남은 이 미야키스나그로 끝나는 여성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어 한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익숙한 단어 중에 빠빠라는 단어가 있죠? 빠빠. 이 단어는 보세요. 아로 끝나잖아요. 아로 끝나는데 이 아빠의 성은 여성일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단어를 분리를 하자면은 이 단어는 자, 아로 끝나기에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면서 성은 남성입니다. 때문에 우리 좋은 아빠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로 끝난다고 해서 하로샤이야 빠빠면 안 돼요. 바로 하로시 빠빠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명사를 그룹으로 나누고 나면요, 격 테이블을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격이 총 6개가 있죠? 1, 3, 4, 6. 사실 이 격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러시아어에도 이미니츠네, 라지츠네, 다츠네, 위니츠네, 투아리츠네, 프리드로슈네, 빠지에슈.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 격의 이름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번호로만 이렇게 외우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번호로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격에 해당이 되는 질문은 네, 또 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명사였던 원형이죠. 명사의 원형.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질문은 네, 까보 그리고 치우고 3번에 해당이 되는 질문은 네, 까무
이번에 해당이 되는 질문은 맞습니다. 까보, 슈또. 가장 어떻게 보면 자주 사용이 되는 격이죠. 목적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번에는 끼엠, 그리고 취엠. 6격에는 네, 보통 옵 전치사를 붙이죠. 악고, 아춤 이라는 질문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좀 삐뚤었네. 이해해주세요. 여성, 남성, 중성으로 나눌 게 아니라요. 아까 배워봤던 1번 그룹의 명사, 2번 그룹의 명사, 그리고 3번 그룹의 명사로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는 끝이 1격에서, 원형에서 아 혹은 야로 끝나고요. 그쵸?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들은 자음 혹은 남성에 해당이 되는 미야키즈나 그리고 중성에 해당이 되는 오 혹은 예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그룹에는 여성에 해당이 되는 미야키즈나로 끝나는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1번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까보, 취우에서의 변화는 의, 이. 3번 까모, 취무에서는 예. 까보, 슈또에서 변화는 오 혹은 유. 끼엠, 취엠에서의 변화는 오이 혹은 예. 그리고 마지막 아꼼, 아초움에서의 변화는 예입니다. 의, 이. 지난번에 우리 모음 배울 때 경모음 그리고 연모음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아 같은 경우에는 경모음이기 때문에 아로 끝나는 명사는 이렇게 의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 어떤 자음이 있었냐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니가 노, 니엣, 그니, 기인 것처럼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3번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3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외우기 편리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까보, 슈또, 이 사격에서는 변화 없이 미야키즈나하게 그대로 남고요. 스킴, 스취엠이 가장 자주 사용이 되죠. 게임, 취엠이라는 격에서는 끝이 미야키즈나 유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로 끝이 납니다. 외우기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번 그룹의 명사, 남성 그리고 중성 단어라고 우리가 익히 알았던 이 명사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까보, 취보에서에는 끝이 아 혹은 야가 되고요. 까모, 취무에서는 끝이 우 혹은 유가 되고요. 4번 일단 건너뛸게요. 5번에서 스캠, 취엠이라는 격에서는 옴, 옴 혹은 요옴도 가능하죠. 무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악고, 악고, 마추옴에서는 앞에 있었던 이 1번 그룹의 명사와 같이 예로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격 변화였는데요. 이 사격 변화는 질문이 까보, 슈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까보, 슈또 라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이 까보 라는 질문이 사람 혹은 살아있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질문이죠. 누구에 해당이 되는 질문이고요. 슈또 라는 건 사물에 해당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까보 라는 질문은 위에 이격 질문과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슈또라는 질문은 1격의 슈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만 특이하게 명사 격을 변화할 때 살아있는 것 그리고 죽어있는 것 이렇게 쉽게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명사들은 까보 이격처럼 변화가 되고요. 아, 야. 죽어 있는 것은 슈또 질문에 해당이 되어서 1격. 즉, 원형과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은 격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명사들만 살펴보았고요. 우리 러시아어의 예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예외랑 다른 명사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